박근혜 후보께서는 이명박 후보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후보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력을 장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에 대해 끔찍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끔찍한지 혹시 짐작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사실 제가 대표 시절에 연정까지 제의한 분이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잘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잘하면 이게 너무 대비가 되니까 끔찍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로서 진짜 끔찍한 일은 현 정부가 재집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권력 기반이 급속히 취약해진 데는 이른바 코드 인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도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집권한다면 어떤 원칙으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정말 정치를 할수록 인사가 만사다 하는 걸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인사야말로 국가 지도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이 그 코드 인사가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를 지금과 같이 어렵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인사라는 것은 정말 그 어떤 능력 있는 그 인재들을,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해서 정말 최고의 정책으로 펼쳐나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이념적으로 편향된 그런 그 코드 인사를 하고 또 측근들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능력 있는 그런 그 인재들이 소외됨으로써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제가 대표로 있을 때 박근혜식 실험 정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우리 한국의 수십 년 그 야당 정치에서 있었던 그 파벌이라든가 측근이라든가 이런 말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대표로 그런 정치를 하니까 측근을 왜 챙기지 않냐 걱정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당내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를 물러날 때 40%를 넘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말 얼마나 그 막중한 자리인지 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권력을 전리품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뭐 칼을 휘두른다든지 또는 코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나라의 위기를 그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사심을 버리고 국익, 이거를 항상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또 사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지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무슨 코드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최고의 인재를 등용을 해가지고 정말 그 나라 일에만 전념하는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그 정부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네. 강연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후보께서는 지난 2002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야권 후보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작전이었다. 이런 외신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슨 목적으로 방문을 하셨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면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저 외신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저도 들었는데 그런 그 분열 작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제가 갔습니다. 또 그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방북을 하는데 돈을 뭐 얼마를 대줬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심지어는 인터넷 뉴스에 그게 뜨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인터넷 뉴스를 방송한 데서 사과를 했고 그게 아직도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EU 코리아 재단이라는 그 재단이 있었는데 그거는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하고 무슨 관계를 가지고 정부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전혀 필요가 없는 관계가 없는 그 유럽 그 상공회의소 재단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재단에서 뭐 북한의 어린이들한테 의약품도 보내주고 축구공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을 그동안 쭉 해오니까 이제 그 재단의 이사들을 같이 초대를 하고 싶다. 이런 초청장이 왔다고 저한테 그 EU 코리아 재단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이 저를 초청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듣고만 말았는데 그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의가 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어머니가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정말 그런 사람에 의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1.21 사태 같은 때는 뭐 완전히 그 청와대 코앞까지 그 부대가 와서 정말 그 청와대를 그 폭파하려고 그랬었고 또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그 냉전 시대에 그 노심초사하시던 모습들도 다 봤고 했기 때문에 그 북한에 간다는 것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를 봐야 된다. 자꾸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니냐.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사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한번 해보자. 또 그쪽 얘기도 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 결심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 공항을 떠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북한에 간다는 걸 알고 잘 다녀오세요 막 인사하는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또 나이가 70이 훨씬 더 된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내 가족 생사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 쪽지를 저한테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것까지도 저는 가져가서 북한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소원 좀 꼭 들어달라고.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적에 저는 그 7.4 공동성명을 상기를 시키면서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남북이 최초로 평화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통일을 이루어보자 하는 선언 아니냐. 이렇게 중요한 그 선언이 우리 선대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한반도에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세들로서 우리 시대에 그 좋은 정신이 완전히 실천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같이 해보자. 그런 제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도 아 그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 남북 관계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 신뢰라는 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안이 됐던 것이 금강산 댐이었습니다. 이게 뭐 장마가 오면 터질지 모른다 막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거 부실공사다 하고 신문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우리의 이 위대한 업적을 부실공사라고 했다고 막 화가 난다고 그래 화가 나가지고 경협의 그 남북 대화도 중단이 되고 그런 좀
모든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때 현안이었기 때문에 금강산 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그 무조건 섭섭해하고 화를 내고 할 것이 아니라 남쪽의 국민들도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게 잘못 그 부실할 공사가 돼서 그럼 이게 터져갖고 남쪽 국민들 다 물바다가 돼서 잘못돼도 된다는 얘기냐 북한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공동조사를 해서 만약에 부실공사가 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아 이거는 잘못된 보도다 하고 깨끗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거다 북한에도 그게 도움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이산가족 문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많은 그 이산가족들이 지금은 다 연로해서 이 눈을 감지 못하고 그분들이 세상을 뜰지도 모른다. 가족을 이 저기 이산가족을 만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의 원을 좀 풀어줄 수 없겠냐. 그러니까 매번 한 100명씩 이렇게 만나갖고 어느 세월에 그분들이 다 만나겠냐고. 그러니까 그 남북 중간 지점에 어떤 그 상설 면회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 원할 때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는 없겠느냐 그랬더니 아 그거는 지금은 모든 대화가 중단이 돼 있는데 그 적십자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 국군 포로와 6.25 때 행방 불명된 이런 그 민간인에 대해서도 제가 생사를 좀 확인하고 소식을 알려줄 수 없겠냐. 그분들은 뭐 우리 남쪽의 가족들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냐 그랬더니 아 그것은 나중에 다시 그 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것도 생사 확인 문제도 해결을 하겠다고 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남북 철도 연결하는 문제도 제의를 해서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철도가 연결이 돼서 횡단 철도까지 다 연결이 되면 이건 남북의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런 걸 연결해 볼 한번 뭐 어떻겠냐 하니까 아, 그 동해선 연결에 자신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저 다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러니까 이산가족 남북 그 국군 포로 또 그 동해선 연결 그리고 금강산 댐 그리고 뭐 남북 통일 축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거 이런 그 약속들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제가 북한을 떠날 때 누누이 이것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신뢰가 쌓이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지금 얘기가 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서로 이제 믿을 수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온 후에 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했습니다. 제가 정부에 요청하듯이 가기 전에도 통일부에다가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이런 이런 초청을 받았고 가서 이런 이런 일정으로 뭐 가려고 한다 이런 계획이 있다 또 갔다 와서는 제가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그때 있었던 얘기를 모두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한테도 이 모든 것을 나는 투명하게 하고 싶다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도 되겠냐 김정일 위원장이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뭐 알아서 하라고 또 통일부 관계자들한테도 통일부 장관한테도 이런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정부가 아니니까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약속들을 했기 때문에 남북 회담이 열리거나 장관급 회담이 열리거나 적십자 회담이 열릴 때 그쪽에다가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전부 좀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한테 그 직접 하자고 얘기가 왔을 때도 이것은 정부 간에 해야 된다 하면서 통일부에 또 넘겼고요. 근데 그 후에 이 약속들을 그 북한에서는 지키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장관급 회담이 열렸을 때 오히려 저쪽에서 금강산 댐 문제 이거 지난번에 저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약속한 문제니까 공동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측이 오히려 깜짝 놀랬고 또 이산가족 그 상설 저기 면에서 이거는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올해 말인가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또 남북 축구 그것도 해결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국군 포로 문제도 그 장관급 회담이 열렸을 때 저는 우리 통일부에 그 얘기를 하라고 약속이 이미 된 거다 했는데 우리 쪽에서 얘기를 안 했고 오히려 북측에서 그 국군 포로 생사 확인 이거 약속을 한 거니까 우리가 지키겠다 하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외에도 또 그 만찬장에서는 그쪽에 여러 실력자들하고 같이 다 나와갖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발전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얼마 전에 그 중국 상하이 푸동 지역을 방문을 하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푸동 지역을 방문한 소감이 어땠는가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놀랬다. 이렇게 그 변할 수가 있느냐 짧은 시절에.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상하이가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을 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전부 이렇게 제 이 대답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김정일 위원장하고 대화하는 단독 회담할 때도 속기사가 전부 적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것은 중국이 세계 사회에 세계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냐.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또 중국 화교들 또 대만까지도 중국에 가서 많은 투자를 이루는데 그것은 중국이 그만큼 세계를 상대로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보여주니까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능했겠냐. 그래서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살려면 그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외국 투자도 많이 유치를 하려면 국제사회하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남쪽의 기업들도 북한에 와서 자유롭게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국제 기준, 약속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북한은 또 뭐 경제 개혁 조치인가 그거를 그 제가 5월 달에 다녀왔는데 그 7월 달에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그랬는데 뭐 그것이 그쪽 계획대로 잘 그 되지 않았고 또 결국은 핵무기 개발까지 되고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고 북한도 더 문을 닫아 거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이 모든 왜 그러면 저하고 한 약속은 그쪽에서 적극 그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왔고 국가가 국가 간에 남북 간의 이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지켜지지를 않는 것이냐. 저는 이거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한을 다녀와서 확고하게 가졌던 믿음 신념은 뭐냐 하면 만약에 대북 정책을 원칙을 가지고 잘 그 실천을 한다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한미동맹이라든가 국제간의 공조, 신뢰 이것도 더욱 튼튼하게 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저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어떻게 대북 정책을 펴왔습니까? 그냥 눈치 보고 또 이렇게 끌려다니고 원칙 없이 하고 뭐 심지어 퍼주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핵 개발을 했는데도 무조건 감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눈치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결코 남북 간의 신뢰를 쌓을 수가 없다. 신뢰 이렇게 확 솔직하게 터놓고 약속 지킬 건 지키고 아닌 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계속 남북이 접촉한다고 해서 결코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하고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면 미국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또 그만큼 원조와 여러 가지로 또 그 보상이 있을 거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약속 안 지키는 게
하는데도 무조건 감싸고 지원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는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오히려 변화를 지연시키는 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포용 정책 다 좋다. 나도 뭐 대화는 많이 하고 교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칙 있는 그 정책을 펴라 이렇게 대표 시절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까지 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수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상한 풍조가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거 이코르 수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악화시켜놨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이것을 바르게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펴므로써 북한도 변화시키고 또 한미 간의 국제 간의 신뢰도 돈독히 하고 그래서 정말 평화 정착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네, 이제 김금식이라고 틀렸습니다. 솔직한... ...시장 경제를 무시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만약 집권하게 되신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같은 현재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 OECD 얘기 지적같이 현 정부는 그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세금, 규제로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주택 정책의 기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공급을 해주는 것, 이게 주택 정책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금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부동산 거래를 마비시킬 정도로 조세 저항을 불러올 정도로 이렇게 한꺼번에 과도하게 세금을 퍼붓는 거 이런 것은 반드시 조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지금 그 법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조정할 부분, 예를 들면 과세 대상이라든가 또는 증가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양도소득세 경우는 일정한 수준의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다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매겨야 된다. 또 다가구, 그러니까 1가구가 다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중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선의의 1주택 보유자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투기 목적이 전혀 없이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플로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의 경우에는 자기 소속사와 성명을 밝히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싶은 분은 지금 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강연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누가 제가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가지고 관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 궁금증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한나라당 출입 기자들 많이 와서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기자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하시죠. 요즘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검증 결과를 당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발표에 대해서 또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자유상품별이시죠. 네. 마이크 보고 있습니다. 요즘 방금 대화 MBC 원장의 장효사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그저 지금 파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정치가 정치가 지금 이 코스피가 1800을 넘고 코스닥도 800이 넘는데 이와시 지금 정치가 상당되고 있는 것은 이 상금 이야기가 있는 것은 이 한나라의 경쟁 과정에 대한 그 시장의 대도로 봐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 대중도 얘기합니다만 지금 양대 후보의 이격도가 지금 주름작용을 해가지고 격차가 지지도 격차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이 박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치가 이 상당 시세를 보일 때는 이 모든 주식의 주가 시가 총액이 이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게 하금이 늘어날 때는 시가 총액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지금 여 같은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한나라당의 이 경쟁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관심도라고 할까, 지지도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양 후보의 이 시가총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줄어든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 양 후보의 이전에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경선도 사실은 그 정권교체를 향해 가는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이 왜 필요한가? 결국은 그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필승 후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니까. 경선 지나고 본선에서 안 된다 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선거 과정은 또 어떻게 보면 검증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지금 이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후보들의 그 생각, 철학, 국가관, 여러 가지 그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본선 경쟁력이라든가 많은 것을 지금 이제 보시게 되고 또 검증위원회에서 또 검증하고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필승할 수 있겠구나 그런 그 기대치가 높아진다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걸로 우리가 믿어도 되고요. 그게 좀 본선에서 안 되겠다 한나라당. 그런다면 그렇게 시가총액이 늘어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저는 앞으로 계속 시가총액이 한나라당 경선 과정이 진행되면서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좋은 기회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취재 기자님께서 질문하실 분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여왕스 김남권입니다. 정말 생각했고요. 지금 오늘 당사에서도 공작정치 규탄 대회가 열렸는데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그 한반도 대응안에 관한 정부 측 보고서와 관련해서 정부가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 견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 캠프 측에서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 견조 의혹이 되지 않다. 다만 그 내용, 한반도 대응안을 파괴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본질이다라는 점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과 그리고 현재 당이 보이고 있는 극단 대회가 특정 후보 측을 위한 행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제 정부가 전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제 문서를 변조를 했거나 그랬다면 그건 그것대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확실한 건지.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또 그건 또 그거고 지난번 그 경제 토론회에서 광주에서 있었던 그거는 뭐 정부 문서가 어떻고 저렇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 관심사가 과연 그 경부운하 이거를 만들어서 환경에 문제는 없나 또 정말 경제 타당성이 있나 이 시대에 맞는 뭐 그 사업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있잖아요. 어떤 후보가 됐다 하면 그거는 운하를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생활에 또 나라에 또 우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도 찬반이 계속 이렇게 그 있어 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뭐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규탄 대회가 오늘 그 있었다고 전 이제 들었는데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 이 상대방 쪽에서 캠프에서 우리가 공작 정치를 했다고 지금 우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탄 대회라는 게 우리를 규탄하기 위한 대회가 된다는 좀 이상한 논리가 된 겁니다. 오늘은요. 근데 저는 정말 그 같은 후보, 같은 당 후보에게 후보 그 캠프에 이렇게 근거 없이 이렇게 자꾸 뭐 공작을 했다는 둥, 뭐 정부랑 짜고 했다는 둥 이런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잘못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질문 두 가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6조 원의 강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후보께서 제시하고 있는 강세 정책은 인기를 위한 일공자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세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 말하는 감세 정책은 사실은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서민들을 위한 그 정책입니다. 만약에 그 제가 내놓은 감세 정책을 통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소비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결국은 중산층이나 또 서민들 이런 분들이 큰 혜택을 오히려 입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을 얘기하니까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세수가 줄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감세로 인한 그 우리는 감세로 세수가 준다는 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감세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난다 하는 그 점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금 이 정부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만들면 그래서 알뜰하게 나라 살림을 살게 되면 그렇게 예산 여유가 더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감세로 인한 그 세수 감소보다 그거를 메꾸고도 남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생각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걸 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세를 통해 가지고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소비가 더 늘고 그러면은 그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또 더 많은 소비가 있으니까 더 많은 투자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5+2%의 경제성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잠재성장률 5%에 +2%가 추가되면 1% 성장할 때마다 세수가 한 2조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 성장이면 세수가 벌써 4조가 늘게 되는 거고 또 작년에 한나라당에서 그 공공부분 개혁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정부의 살림살이를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그 너머 혈세가 낭비가 돼서 지난 3년 동안 낭비된 혈세가 한 52조가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한 26조 낭비가 됐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그 26조를 빼더라도 26조가
혈세가 낭비가 된 겁니다. 3년 동안. 그렇다면 매년 한 9조 원 정도의 그 말하자면 그 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정부가 알뜰하게 살림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오히려 세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또 정부 살림을 알뜰하게 함으로써 전략하고 하게 되면 세수 그 감소로 인한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메우고도 남는다. 또 많은 선진국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이런 선순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관하신다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나 수도권 대기 환경 특별법과 같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법령들을 바꿀 계획도 있으십니까? 저는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정말 상생의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규제를 지금같이 하게 되면 그 외국은 더 좋은 조건들을 기업들한테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투자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고 또 외국 기업들도 그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에 큰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의 그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지방 경제도 동시에 살리는 이런 그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 또 다 수도권으로 몰려들 거 아니냐. 그럼 이런 블랙홀을 어떻게 방지할 건가. 저는 그 방법으로 이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서 세계와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그 광역별 그 어떤 광역 지역 권역별 경제 단위로 만들어서 거기에 지역 거점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그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많은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투자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쪽은 아주 땅값이 훨씬 그 싸다든지 또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기술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그쪽에서 아주 그런 인력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쇄하고도 정말 그 사업을 해볼 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뭐 경제 자유 구역이라든가 R&D 특구라든가 뭐 국제 자유 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동시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 국가 지방 공단 또 지방 산업 공단 이런 그 산업 단지에 전부 중소기업들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런 그 산업 단지들부터 먼저 지원을 잘 해서 이 새로운 뭘 자꾸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산업단지부터 회생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라는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